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또 진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또한 분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잘라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진로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조심조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 주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례들, 정말로 많은 사례들 중에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모예킹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업무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의 그냥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학점 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하면 취업이 어려울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조금 의미를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어려울까라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혹은 이제 금융권 그런 데서 이제 초년생들을 이제 신입을 공채를 뽑을 때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 제한이라고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는 학력을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력을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은근히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초년생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들 위에는 이제 우리가 모이킹에서는 보통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 물론 여기 안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 회사들이 굉장히 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컨설팅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봤을 때, 이런 회사들 쪽에서는 학사라고 해가지고, 그 학점 은행제 학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차별을 둔 것은 저는 이제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학점 은행제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 친구는 이제 대학원을 또 진학을 했고, 또한 친구는 열심히 또 다니고 있고, 이제 후에나 이제 한번 대학원을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강사도 하고, 모예킹 업무도 하고,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울까라는 단어보다는 좀 기회가 조금은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게 경쟁을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이제 학점은행이냐, 이제 4년제냐,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 기회들은 여러 개로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을 이제 조금 다른 경쟁자하고 앞설 수 있는 다른 것을 내세워가지고 진로를 선택을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렵다 그렇게는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학사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 우리가 경보처리 기사, 뭐 정보보안 기사, 앞으로는 이제 정보보안 기사 쪽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요것만 어느 정도 잡으시면은 프로젝트에서 그 우리가 이제 기술, 초급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급 기술자들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모이킹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침투라는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킹 대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이게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실무 프로젝트 그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 사례. 혹은 뭐 책을 썼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 뭐 여러 가지 뭐 챌린지 해킹 대회보다는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입상 같은 걸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렇게 그 구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도 아 여기는 웹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이 학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대학으로 다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규 대학으로 갔다가 또 다시 하려면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선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테크닉들을 먼저 배우시면서 계속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강의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 학력이라는 것을 아직도 많이 보긴 봅니다. 이게 학력이라는 것이 정규대학교 나왔냐 그게 아니고 최종 학력이죠. 이게 학사, 석사가 됐냐 아니면 이제 박사를 이제 취득을 했냐 수료를 했냐 이런 것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강사비도 책정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제들도 있어요. 연구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연구 과제를 갈때 이제 석사 이상, 뭐 박사 이상 이런 분들이 몇명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제가 어떤 돈을 더 많이 받고 여기 연구 과제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인력비들이 책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살짝 기회들이 많이 적어지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원을 여러분들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채워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학점은행제 학사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 이게 보안을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너무 이제 스펙이나 다른 분들하고 이런 학사들 뭐 자격증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그런 거에 너무나 치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분야 뭐 해킹 분야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했으면은 좋겠습니다.